자, 양팀 이제 경기 시작하지 1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화면 좌측이 홈팀 전남, 그리고 우측이 원정팀 전북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내줬고 좁혀 들어가는 이재성 왼발 슈팅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역시 중원에서의 어떤 그런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하죠. 네, 스테보 한번 따돌리면서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다시 박스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전남 화려한 공격력을 한번 뽐내봤습니다. 레안드리뉴하고 스테보 선수의 어떤 이런 조합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우측으로 벌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국 패스 연결 그대로 이동국 슛! 왼발 슈트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이동국 밀어주고 자신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슛! 자, 왼발 슈팅이 위쪽으로 떴습니다. 그 와중에 공격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전북입니다. 오른쪽 측면. 자, 볼 잡아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사도 헤드! 레오나르도 이동국과의 콤비 플레이 왼쪽 측면. 박스 안쪽으로 붙여주는 크로스 가슴으로 받아내면서 중앙 이재성 살짝 밀어줬고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또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 찬스 전남의 수비가 많지 않습니다.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볼 크로스 연결. 후반전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휘슬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이제 40분 지나갔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화면 좌측이 전북 우측이 전남입니다. 네,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오른발 띄워줬습니다. 자, 높이 든 볼 받아냈고 오른발 슈팅 김병지가 막습니다. 이현승 선수가 계속 게임을 뛰었었거든요. 자, 이종호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전남의 공격 한번 접어냈고 오른발 꺾어줬습니다. 뒤쪽에서 자, 골대 정면 쪽 우측으로 벌려줍니다. 모서리 부근 박스 안쪽입니다. 수비수가 앞에 두 명 있고요. 슛! 왼발 슛 위쪽으로 뜹니다. 자, 현영민의 프리킥 찬스. 현영민 오른발 직접 슈팅 막아냈고 뒤쪽으로 넣습니다. 자, 현영민이 기습적으로 직접 슈팅 돌아서면서 왼발 꺾어주는 패스. 자, 볼은 계속해서 전북의 진영. 자, 일단은 한규원 선수가 들어온 전북. 전북의 공격 왼발 슛, 슛! 전북의 프리킥 찬스 이승기가 준비합니다. 이상엽 왼발 슈팅. 자, 이승기 또 이상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른쪽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한교원 박스 안쪽까지 진입 뒤쪽으로 꺾어줬고 슈팅.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현영민 오른발 감아줍니다. 뒤쪽 헤딩 김효옥 선수였나요. 자, 헤딩 연결이 헤딩 슈팅이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역시 코니가 이 전방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경원입니다. 한경원의 슛 들어갑니다. 자, 머리를 갖다 대면서 왼쪽으로 흘러나오고 있고요. 왼발 크로스 스테버 뒤쪽으로 내줍니다. 오른발 슈팅 하지만 위쪽으로 뜹니다. 이현승 스테버 쪽 헤딩 연결 왼발 슛. 코니의 왼발 슈팅이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반대쪽 다시 한번 슛 옆으로 빗나갑니다. 앞쪽으로 찍어차 줬고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테버 볼 컨트롤 수비수가 3명에 왔었습니다. 우측으로 살짝 벌려줬고요. 오른쪽 측면 크로스 헤딩 권순태가 막습니다. 막아내면서 이때 경기 종료. 스코어 2-0 호남 더비에서 전북이 2-0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